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 책은 작년 12월에 98세 된 노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쓴 책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몇 살이겠어요? 99세입니다. 99세.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할아버지 철학자가 여러분들의 나이에 아마 4배, 3배 정도 되겠죠. 네. 여러분들보다 4배 이상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분이 85년 전에 14살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건강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김 교수님 이렇게 자기의 얘기를 덧붙여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없는 한 아이의 기도를 기억해 주셔서 오늘 제가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독서를 통하여 신앙 선배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고 교회와 사회를 위해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기도의 의미가 뭔가를 이분의 그 간증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의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그렇게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당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던 디모데에게 믿음의 대스승이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편지를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3장 17절 이하에 그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에게 사탄의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 사탄의 시험의 내용을 보면 주제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 맞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 정체성이 뭐냐? 너 누구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당당하게 한번 세상을 살고 싶다면 나에게 경배해. 그러면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게 주겠다고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 누구냐? 여러분, 이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에게 이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 순간까지 이 시험은 계속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슬픈 척 고개를 저으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사람들과 어울려서 신나게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죄수도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며 말합니다. 너 진짜 메시아라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너 자신도 고통해서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고통해서 구원해봐. 우리가 당신 믿을 거야. 이 정체성에 대한 물음은 여기에서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대단한 존재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 사역 현장에 와서 예수님을 불러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 미쳤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 동생들이 얘기한 것이 요한복음 7장 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여기를 떠나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잘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일하기를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은밀하게 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형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실 마음이 있다면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몰아붙인 것은 그들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사단의 시험은 너 누구냐? 너 진짜 예수쟁이 맞냐? 너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 구원 받았어? 여기서 끝나지 않죠? 구원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밖에 못 살아?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이 계속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생각되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역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체성에 대한 자기 확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3절,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내 정체성이 뭐냐, 내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나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무엇이다? 괴수다. 괴수가 뭔지 아세요? 왕초다, 왕초. 죄인 중에 내가 왕초야. 내가 최고로 악한 놈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이 고백을 들으면 정말 참 위대하시다. 정말 위대한 사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초기 기독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운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겸손한가? 역시 위대하구나.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서 나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겸손한 표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겸손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과거를 그대로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치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섯 명의 여성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누가 한번 대답을 해보실래요?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그 다음 룻이라고 하는 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이름들, 야 이게 정말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제가 좀 접어두고 네 사람의 그 삶의 내역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다 하나같이 자격 미달이에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자격이 미달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생애가 시작이 되고 사역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까지 대통령이 몇 분이었어요? 45명입니까? 하여튼 그 45분 정도 되는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서 역사상에 가장 위대했던 대통령으로 지목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디즈니 월트, 디즈니랜드를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오늘날 세계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 이들에게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졸업장이 없다는 거예요, 졸업장이. 다 중퇴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려하게 박사학위를 갖고 여러분 대단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등장했을 것 같은 그들이 졸업장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세상에 미친 영향력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회방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로 서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다시 한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충성되지 못한데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보아주셨다는 얘기입니까? 1번,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보았다. 2번, 자격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아주셨다. 몇 번입니까? 에? 질문이 이해가 안 됩니까? 첫째, 1번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라고 하는 말은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셨다, 1번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는 충성되지 못한데 나를 충성되게 보아주셨다. 몇 번이에요? 에? 내가 정답을 가르쳐주는데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거든요. 다 겪어보니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검증을 해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 이 사람 배반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어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겪어보지도 아니하고 검증도 해보지 아니하고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여겨주시고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충성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주례를 할 때 가끔 이 예화를 쓴 적이 있어요. 한 조각가가 대리석을 앞에 놓고 한 손에 망치를 들고 한 손에 정 아시죠? 날카로운 그 가지고 대리석을 쪼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대리석을 쪼으면서 조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장면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바라보다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조각가가 말합니다. 나는 대리석 속에 숨어있는 천사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지금 뭘 조각하고 있어요? 천사를 조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대리석 속에 천사가 있습니까? 에? 있어요? 조각가의 마음 속에 있는 천사의 그 아름다운 상을 대리석을 빚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 조각가가 누구였는가 하니? 미켈란젤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로운 자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으시고 나를 의로운 자로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한 가지 소중한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다듬어 가시는데, 충성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모든 부분에서 오래 참아가신다는 거예요.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버리지 않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짓밟아 버리지 않고 내 던지지 않고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다듬고 빚으시고 그랬어. 여러분 충성된 자로 세워가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거니? 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신다. 누가? 누구를? 사도 바울을. 그렇게도 마음이 안 들고 그렇게도 변화되지 않는 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을 빚고 다듬어서 충성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은혜 받고 난 다음 확 변화되어져서 그냥 신앙의 갈등도 안 하고 뭐 하여튼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고속도로를 그냥 100km/h로 달리는 것처럼 확 달려서 성자처럼 된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신앙생활에서 정말 많은 번민과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까지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는가 하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바르게 좀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이, 내가 기대했던 만큼 미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아프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내게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다시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다듬으시는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끔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화가 나잖아요. 내 마음속에 어떤 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네들이나 잘하시오. 당신들이라고 뭐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비난받을 요인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판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왜? 부족하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위대한 사역자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를 그렇게 세우셨던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게 하셨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빚고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비난을 받지 않은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셨고 빛이 되게 하셨고, 그래도 이 세상에 소망을 줄 만한 일을 교회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85년 전에 14살 된 한 소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상의 빛으로 교회에 득이 되게 살게 하셨던 그 신앙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내 자신이 보아도 부족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되지만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기도하며 이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빚어주시고 인내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